자, 오랜만에 뒷마당에 나왔습니다. 뒷마당에 나온 이유는 원래 이거 약을 뿌려가지고 약을 어디다 뿌리냐면 이 보도블록에 잡초자란 거 보이시죠? 저거 죽이려고 뿌린 다음에 이 풀밭 테두리에 먼저 약을 뿌려서 싹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재초기를 한번 싹 밀어보려고 그렇게 하려고 나왔는데 땡굴맘의 만행이 포착됐습니다. 짜잔, 킬러리님이 오늘은 저 꽃나무를 죽이려고. 제가 사실 이거는 이해를 합니다. 왜냐면 저도 이게 집 고치고 이런 거할때 중간에 부품이 모자라거나 하면 호주에서는 다들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버닝스로 달려가죠. 버닝스로 달려가가지고 부족한 거 사다가 다시 고치곤 합니다. 근데 분갈이를 하는 와중에 이 화분이 얕다라고 생각하고 버닝스를 갖다 오겠다 나가셔가지고 와서 봤더니 화분을 이렇게 뽑아서 나무뿌리를 이 화창한 날씨 보이시죠? 이거 구름 한점 있는 화창한 날씨에 이 건조한데 이렇게 해놓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긴급하게 좀 물을 살짝 뿌려놨습니다. 지금은 좀 물이 좀 젖어 있죠. 긴급하게 제가 이걸 틀어가지고 죽기 전에 얘 물을 좀 뿌려놨어요. 나무 뿌리에다. 이거 식물은 뿌리 말르면 바로 죽잖아요. 근데 땡굴맘께서 이 심정을 이해하지만 버닝스로 달려가셨습니다. 그동안 얘를 살리기 위해서 저는 물을 뿌려주고 있습니다. 예. 갔다 와서 분갈이를 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무가 킬러리님께서 식물을 참 좋아하시는데 정말 잘못 키워요. 그래서 매번 다육이도 키우다 보면 다 죽고 했는데 이 나무는 이거 예전에 한 4, 5년 전부터 행운목울이 가게 처음 시작할 때 했던 건데 안 죽이고 끝까지 정성으로 보살피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끝에 잎이 마르고 자꾸 부실부실해지고 그래가지고 걱정을 하다가 분갈이를 해라 제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나무가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간 만큼 뿌리가 거기서부터 이렇게 내려가니까 분을 갈아줘야 된다 했더니 이제 분갈이를 하려고 왔는데 폭으로 넓은 걸 사와가지고 밑으로 지금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좀더 이제 긴걸 사러 이렇게 갔습니다. 이제 갔다 오면 다시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아따! 아따! 야, 저 의자보다 큰걸 사왔어. 아니, 무슨 화분을. 어마어마하게 큰걸 사왔어, 엄마가. 이걸 사왔는데? 응? 아니, 헐! 이거 뭐야? 두개 사왔어. 여기 가서 돌리 좀 갖고 올게. 기다려. 아니. 엄마 어디 눌렀어요? 야, 프리미엄 포팅 믹스 들어갈 수 있겠다 너. 들어가 봐. 근데 들어가자마자 크게 가연이는 액체인지 한번 확인해 줄게. 안 되겠다. 너는 고체였어. 다리가 너무 길어서 안 들어가네. 다리가 너무 세연이는 액체인지 한번 확인해 보자. 부러져. 어떡해. 니들 다 컸어 이제. 엄마는 들어가나? 얘들아 실어라. 엄마, 그러면은 잠깐만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되잖아. 이렇게 하면 되죠. 얘들아 실어라. 평생 덮어주라고? 한 적에 이거 안에 있는 거 빼고 알았어? 오늘은 아빠가 안 도와줄 거야. 사진만 찍을 거야. 야. 할일 없는 애. 이게 뭐가 돼? 할일 없는 애들의 전형적인 모습. 자, 과제 다 가자. 하기 싫은 아이들의 모습. 가자. 뒤로 나가. 가자. 오늘 분갈이 해야 돼. 나가 다들. 너도 될것 같은데? 해봐. 니는 조용하는 게더 빠르겠어. 아이고, 뽑으라. 허리 부러지겠다. 뽑으라. 야, 빨리 들어가. 아니, 근데 그걸 왜 들어가는데? 어? 왜? 야, 그걸 들어가는 거 좋고, 너는 왜 웃고? 이런 짓을 왜 하는 거니? 어? 왜 이런 짓들을 하는 거니? 어? 왜 이런 짓들을 하는 거야, 도대체? 얘네들,
애들이 할 일이 없어서 미쳤어요. 드디어 흙을 사왔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흙을 왜 사서 넣었냐면, 여기 있는 흙을 퍼서 넣으면 여기 벌레 알이랑 막 그런 거 잡초 씨 이런 거 잔뜩 있잖아요 흙에. 그래서 안 되고 화분에는 저렇게 다 벌레랑 잡초 없앤 거 그런 와우. 흙을 넣어야 된대요. Thank you. 오늘 이걸 다 채우면 이건 이제부터 두 명이서 들어야 되는 화분이 되는군요. 그래서 아예 여기다 놓고 하지 뭐. 그래서 돌리를 사용해서 하시겠다는. 그럼 여기 화분 저것도 그럼 네? 어떻게 해야 되지? 물을 여기다 빼야 되는데 이거? 방에는 못 갖고 들어가는 거. 장난 아니야? 아야. 아 그러지 마. 바보 같아. 왜 그래? 아, 왜 그래? 그럼 물을 어떻게 해? 물을 어떻게 하기는 큰 걸 사와야 쟁반. 빠지게 하면 안 쟁반 동그란 쟁반 큰 걸 큰 걸 사와야지. 안 빠지게 부리가 썩지요. 그러니까. 쟁반을 큰 걸. 가랑도 있어서 저기 다 썩어버린 거야. 그러니까요. 쟁반이 뭐가 있으면 큰 게. 쟁반 저기 옛날 거 쓰던 거 있을 거야. 일단 하기나 해. 또 뽀사 먹는 뱅글맘. 그렇게 빼는 거 맞니 근데 그거? 몰라. 뭐가 뽁 눌러. 뽁 눌러 될 것 같은데? 손가락이 안 될 것 같아서 그걸로 이제 도구를 사용하는 호모 사피엔스. 저기 있잖아. 저기 가면은 저기 잡초 뽑을 때 하는 거 그걸로 하면 되지. 저기 툴 가드닝 툴 섹션. 뭐로? 어. 그래. 그렇죠. 뽁. 성공. 뽁 됐습니다. 물질질이 해야 돼. 물질질이. 물질질 약전으로. 일단 화분이 준비가 됐습니다. 과연 다음에 뭘 할지. 뭘 하실 건가요? 일단 다 갈고 쟁반하면 안 될까? 여기서 참고로 저희 그 저희 집 시큐리티 시스템을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아 이렇게 있다가 어떤 사람이 이제 이 집을 들어가자 우선 싹 가는데 갑자기 익숙하면 오! 하면서 깜짝 놀라서 도망가는 거죠. 이게 뭐냐 바로 저희 집 시큐리티.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깜짝 놀랐어요. 이제 도둑들이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시큐리티 시스템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뒷마당에 나왔으니까 음악을 좀 틀고. 이씨 라디오에 새가 똥 쌌네. 나쁜 새. 나쁜 새 같이 이러고. 이거 어떻게 틀더라? 이거를 뿅. 좀 방금 소리가 났는데 뽁 하고. 스위치가 있었나? 나 이거 오래돼가지고 기억도 안 나네. 아하. 코드가 빠져 있었군요. 코드를 꽂아주겠습니다. 야, 발이 짧다. 야, 야. 동영상을 인터넷 동영상을 찾으시죠. 야, 꽂자. 뿅, 뿅, 뿅. 아, 이 정도면 됐어. 자, 우리도 이제. 음악을 들을 수 있어. 알겠습니다. 이제 음악도 나오고 태연이 방은 살짝 태연이 방은 살짝 보면 아 이제 선반도 달려있네요. 아이고 드디어 잠수대를 다 넣고 가운데를 파재 끼고 컨트롤 파재 끼고
feel like you're doing the right thing, but they keep changing the rules. With Nectar's new Pioneer Paylater Home Battery, you can get a fully installed 광고만 나오네. Battery with 0% interest. Solar 배터리를 달아준답니다. 나라에서 그 저기 지원을 좀 해주거든요. 솔라 배터리를 한 손을 빌려드리기지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라는 땡글맘님의 우이 샴푸가 갔어? 또 갔어? 네. 이게 새로 사온 화분인데 저것도 너무 작다고 다시 사온 거예요. 이제 평생 이제 안 가면 됩니까? 평생 안 간답니다. 근데 조금 위로 들어야 되지 않나? 너무 낮게 심어지는 거 아니냐? 더 위로 들어. 내가 이만큼 했는데. 아, 이만큼 했나요? 응. 제가 팔에 힘이 없어서. 네. 네, 집에 있던 흙들이 붙고. 네. 알겠습니다. 약간 가운데로 좀 가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저 흙은 전에 있던 저렇게 잔뿌리를 다 사망시킨 분갈이를 할 때 보통 흙을 채워놓고 화분을 빼서 그대로 넣거든. 흙을 안 털고. 근데 땡글맘님께서는 뿌리에 있는 흙을 다 털어버리면서 잔뿌리를 다 사망시켰어요. 이게 저거 거름되는 거 아니야? 네, 알겠습니다. 뭐 스트라토지는 어떻게 됐든 지금 차분히 진행을 하고 있는 전에 있던 흙도 넣고. 자, 이 화분은 이제 혼자서 절대 못 드는 화분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빼? 가운데 이만큼 여기까지 심을 거야. 요만까지?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흙을 개봉하시는 땡글밭에서. 허리 아픈데? 잡고 있으니? 앉아서 잡고 있어야 되겠다. 이야! 자, 이렇게 덮고. 네. 서 있네, 이제. 됐다. 자기가 서 있네요. 됐습니다. 이거 광고 너무 한다니. Really in a state of chatting on a forum about stuff that tastes like blue. 좋습니다. 그만. Learning how to turn spinach into pasta, shooting aliens with some kid in the last. 화분이 엄청 커지면서 야, 평생 자라도 괜찮겠네요. 안 자라도. 내가 보고 왔거든? 네. 이게 사이즈가 작은 건데 요런 거에 숨어져 있어. 그러니까. 대충 이제 모양이 잡혀가는군요. 이제 적당한 쟁반만 하나 찾으면은 저 화분을 방으로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겠네요. 손을 들겠다. 화분이 가벼워서. 네, 알겠습니다. 나무가 이렇게 보니까 전부 다 노랗게 끝에가 시들시들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분갈이를 하는 겁니다. 대걸레가 촬영되네. 남는 거 뭐 충분히 심어주면 좋지 뭐. 영양제가 있어. 영양제 처방까지 들어가신다고. 영양제 처방까지. 정리를 하면서 하는. 자, 영양제 얼만큼 줘야 되는지도 다
잘 모르고 주면 다 죽는다는 그 사실. 네? 잘 읽어보고 주십시오. 잘 읽어보세요. 그냥 주면 썩어요. 영양 과다로. 베지터블 시딩 플라워 룸 인도어 플란트 있다 여기. 다크 그린 폴리지 스트롱 헬스 4.5 리터 피드 6 곱하기 20cm 팟이란데? 아이고 의자 20cm 팟이 6 곱하기 20cm 팟에서 인도어 플란트 읽어보겠습니다. 인도어 플란트는 produce dark green 뭐야 이게 foliage produce dark green foliage and strong healthy grown 아 아주 좋게 해준다네. apply to root and foliage fortnightly 4.5리터 수를 feed 6 곱하기 20cm 팟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가연이하고 세인이를 동원하자. 그냥 응. 그다 죽지 않을까? 야, 야, 현미야, 안돼. 가연 세인이한테 영어를 번역을 시켜서 물어본 다음에 하지. 헐. 드디어 이 나무도 이제 사망하셨습니다. 이게 너무 많이 주면 훅쩍 쳐주면 그때 그래서 저거 있는데 한번 살짝 세 개 나오지 않게 살짝 들어라. 저쪽에다 틀어보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 멀리다가 물을 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물을 주고 있습니다. 과연 과연 이 행운의 나무는 자신의 수명만큼 살다 죽을 수 있을지. 사용법을 모르는 땡굴만께서 무조건 냅다 뿌리시고 물을 주시고 계십니다. 네. 됐답니다. 네. 오늘의 시술 완료. 조금 물 좀 땅땅해졌답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땡굴만. 빠빠이 해주세요. 빠빠이 성공했지? 어.